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 크게 다가올 텐데요. 정부와 여당이 오늘 민생현안회의를 열어서 경제 약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위약금 분쟁 해결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우려가 큰 소비자와 노동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근로자, 소비자 등 민생의 근간이 되는 경제적 약자들은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힘든 경제 위기 상황이지만 특히 경제적 약자들이 코로나19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기요합니다. 먼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위약금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합니다. 대규모 감염병으로 여행이나 예식을 취소 연기했을 때 위약금 면제 조정 감경 기준을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합니다. 택배기사 등 기존 9개 직종에 더해 방문 판매원과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을 추가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새로운 고용 형태의 특성을 고려해 산재 적용 기준을 재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가맹 대리점 분야의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확대하고 음식점 밀집 지역도 전통시장법상 지원 대상인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합니다. 또 온라인 유통 분야의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창업 보육센터 입주 대상을 5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4개 분야 28개 과제 개선을 위해 하위 법령 개정을 빠르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